제주에서 생강의 대량 재배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서부 지역에서는 월동무 과잉 생산과 기후변화로 인한 벌마를 피해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어 왔는데요. 생강이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작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생강밭입니다. 작업자가 땅속에 묻힌 생강을 캐내고 흙을 털어 차근차근 쌓아둡니다. 제주 서부 지역 일부 농가들이 올해 처음으로 생강 재배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주요 작물이었던 마늘과 월동무 등이 기후 변화와 과잉 생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하게 인건비 문제나 전략이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막상 파기 시작하니까 저흙 털고 뭐 하는 게 기술을 안 가져 있으니까 그게 지금 상당히 고민입니다. 보통 생강 수확량은 3.3제곱미터당 5에서 6kg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10에서 18kg 가까이 수확량을 보이며 다른 지역보다 두세 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 특성상 제주에서는 일찍 파종이 가능하고 알맹이가 충분히 자랄 때까지 수확을 늦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태풍 피해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생강 재배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람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이 구비들이 돼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농가 스스로 종강을 최종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기존 서부 지역 주요 재배 작물인 마늘 등과 생육 주기가 달라 이모작이 가능해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들여오는 생강 가격이 국내산보다 높게 형성돼 있어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매해 반복되고 있는 월동무 홍수차량 걱정을 생강으로 할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강 재배 시도가 제주 농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월동작물 홍수 출하와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 작목과 보완 작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